고추장 이럴 것 같아. 고추장! 저 고추장이요. 나 환장하겠다. 어째서? 왜 없는 거야? 저희 누님 욱하시기 전에 빨리 고추장 좀 갖다 주세요. 내 고추장도 화가 난다. 저기 잠깐 출연 좀 해주시죠. 날 좀 도와줘. 어떻게 된 거야? 어디로 간 거야? 저기 저 본인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. 하유미 씨네. 네. 근데 지금 이 고추장이 행방불명됐어요. 누나는 불같이 화가 나가 있고. 어디로 간 건지. 가져오신 거예요 집에서? 가지고 오신 거 가져오시고 봤어요? 차에서 내가 찍어 먹어봤어.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다고요? 오래돼가지고. 하유미 씨가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어요? 내가 찍어 먹어봤단 말이야. 아 보진 못하시고. 혹시 몇 년생이세요? 지겹다. 몇 년생이에요? 83년. 네. 정말이에요? 알겠습니다. 그럼 계속 좀 찾아주세요. 내가 맛보는 방법 구워 먹어본다. 하나를 구워본다. 계속 얼굴 터요.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. 금방 이렇게. 좋아해요 그냥. 근데 마실 수시 없을지 몰라. 나 오늘 내 고추장도 아니고. 고추장은 확실히 가져오신 거죠? 확실히 가져왔다니까. 맛봐드릴까요? 임표 형님이.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. 네. 아 제가 그러니까 맛 없단 말을 못해요.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거든요.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. 저는 다 잘 먹어요. 저는 맛을 못 느껴요. 저는 웬만한 거 다 맛있어요. 저는 맛식성이라 맛식성. 나도. 서서도 밥 먹어요. 카메라 감독님. 일리 오세요. 맛평가. 아 뜨거워요? 조심. 다 맛있다. 이분도 다 맛있다 그러시는 분이야? 네. 사격을 보세요. 다 맛있다. 어때요? 빗방울이 떨어지는데? 맛있어요? 진짜로? 괜찮아요? 더 양념 안 해도 되겠어요? 네. 10점 만점에 몇 점? 10점 만점에 9점. 9점이요? 오, 엄마, 내 고추장이 아니라서 그렇다고. 아, 죽인다. 아, 라면 싹 그냥. 여기까지! 이거 꺼야 돼. 이거 그냥 올려도 돼요? 친구분들은 언제 와? 왔어요. 개지연 씨도 오셨고요. 아, 그 논란의 주인공. 예, 논란의 주인공이죠. 네. 네, 그럼 친구분들 불러서 저 우리 하선배님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. 같이 먹을까요? 아? 예, 좋죠, 좋죠. 예. 아, 그럼 친구분들 좋죠. 오시라고 그러세요. 아, 궁금해. 친구분들 와주세요. 개 씨. 친구분들 보고 싶다, 보고 싶다 친구야. 개 씨. 보고 싶다 친구야. 아, 왔다. 왔다. 아, 왔다. 잠깐만. 자, 정리를 할게요. 뭐? 79. 네. 79. 네, 빠른 80입니다. 빠른 80, 빠른 79. 아니, 뭐야, 근데. 네가 항상 나굴리잖아, 그래서. 근데 얘는 빠른 79를 인정을 안 해. 내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하고 친구를 했어. 가면서 그 셋이 안 맞는다. 빠른 79죠? 네. 어떻게 정리 좀 하세요, 정리 좀. 그러면 만약에 빠른 80이랑은 친구를 해요? 아니, 저는 술자리에서 다 정리를 해요, 친구. 아까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차인표 선생님이랑 아시겠지만 차인표 선생님 아실 거예요. 그 외국에서 되게 좋아하죠. 선배님 아시잖아요. 외국에서 네. 뭐 저 빠른 79예요. 네. 저 빠른 80이랑 바보 되잖아요. 네. 뭐 무슨 소리냐. 너 79냐 80냐 79다. 뭐 78이다. 형이다. 이렇게 되잖아요. 외국에서요? 외국에는 형 자체에 그런 개념이 그렇죠. 없으니까. 네. 외국이 그렇죠. 근데 이게 잠깐만. 누나 잘 들어보세요. 법적으로 대한민국 들어봐요. 한번 들어봐요. 형이라고 그래요. 들어봐요. 그래요. 들어봐요. 넌 솔직하게 얘기해.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제가 공익을 했었는데 제가 법원에 있었어요.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법이 개정됐습니다. 빠른 뭐 연도 이거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. 얼마 전에 79는 79, 80, 80. 내가 그래서 그날 딱 개정되자마자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. 80, 빠른 80 했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가 옛날 정이 있으니까 반말은 하되 형 붙이는 꼭 붙이자고. 당신이 벌려놓은 일이잖아. 수습해요.
햇살은 뭐 그건 개정되고 나서 태어난 거. 사람들부터 그렇지 그 다음부터 알아서 아니 없어져야 돼 몰랐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부터 우리가